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그리고 골프에 미치다의 이병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립 강도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이병옥 프로는 전에 꽉 그립을 잡으세요. 그리고 어떤 프로는 느슨하게 잡으세요. 어떤 사람은 견고하게 잡으세요. 과연 그러한 개인마다 표현하는 그러한 그립의 강도가 어떠한 게 맞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기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립 강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전에 여러분들께 그립을 정말 으스러지게 꽉 잡으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어떤 프로는 헤드 무게가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게 잡고, 어떤 프로는 그립이 놀지 않도록 견고하게 잡아라. 그러나 그 견고함의 의미가 과연 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정말 클럽과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힘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립의 강도인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샷을 한번 해봅니다. 샷을 하는데 첫 번째 그립을 굉장히 부드럽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확확 돌아갈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뭐 손 안에서 노는 거죠. 그 상태에서 제가 스윙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부드럽게 잡겠다는 건 굉장히 강력한 스윙을 통해서, 얘가 부드러워야지 몸에 힘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친다고 쳤더니 말도 안 되는 슬라이스가 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굉장히 강하게 잡아보겠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막 헤드가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잡았더니 헤드가 급상승하면서 엄청난 탑핑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 이상하다. 느슨하게 잡아도 이렇게 가고. 그러면 이번에는 소위 말하는 견고한 느낌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견고한 의미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쳤어요. 그렇다고 스윙을 꼭 세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나에게 맞는 그립의 강도는 느슨한 걸까? 아니면 단단한 걸까? 아니면 꽉일까? 이거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 기준은 바로 여러분의 스윙 스피드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립의 강도는 변해요. 무조건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마구 세게 치는 게 아니라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흔들어 보세요.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휘둘렀을 때 채가 나중에 따라오거나 먼저 가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보면 힘들어 있는 느낌이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립의 강도가 맞지 않아요. 내가 연습 스윙을 하는 건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스윙을 할 때 그립의 그 순간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립이어야 해요. 그때 몸이 막 경직된 느낌이어도 안 돼요. 지나치게 큰 힘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몸의 스피드를 못 만들어내거든요. 자, 봅니다. 여기서 지나치게 느슨하면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가 나오고, 너무 꽉 잡으면 몸이 경직이 돼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흔들어 볼 때 공간이 없게끔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녀도 공간이 없고 이렇게 휘둘렀을 때도 공간이 없어야 돼요. 특히나 골프에서 공간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이 어디냐면 왼손 새끼손가락하고 약지와 이 손바닥이 만나는 부분이 골프를 칠 때 가장 공간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크면 막 클럽이 돌아가면서 완전히 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결과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오른손도 중요하지만 양손에 공기와 물이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 꽉이 아니라 꽉 그립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평소에 너무나 그립을 느슨하게 잡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했던 거고요. 더 중요한 건 흔들어 봤을 때 공간이 나오지 않는 그립, 공간이 나오지 않아야 돼요. 놨다가 다시 잡았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돼요. 막 이렇게 하고 너무 꽉 잡아가지고 막 손에 막 바들바들 힘들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는 정도의 가장 약한 그립,
이런 느낌.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샷을 해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러한 느낌으로 굉장히 좀 예측 가능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거는 특히 웨지를 칠 때 훨씬 더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어프로치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너무 느슨하게 잡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뒷땅이 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립을 너무 어프로치 할 때 단단하게 잡으면 이렇게 번쩍 들리면서 탑핑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일종의 트러블 슈팅으로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립이 너무 무르면 이 쇳덩어리 무게 때문에 덜컥 떨어지면서 뒷땅이 나고, 꽉 잡으면 너무 단단하게 잡아서 그립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확 올라가가지고 탑핑이 나는 거예요. 풀스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내가 어프로치를 할 때 가령 몸을 최대한 빨리 돌려야 되겠어요. 이번 어프로치에는 그냥 어떠한 이유에서건 빨리 돌려야 되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 몸이 빨리 움직일 거니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그립이 아 이때는 몸이 빨리 움직이니까 그립을 좀 강하게 줘야 되는구나. 그 상태에서 꽉 방금 그 느낌대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립이 클럽에 정확하게 몸의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그 그립의 강도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으로 여기에서 완전 여기에서 스윙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나왔어요. 정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때 그립을 꽉 잡으면 그냥 퍽 들려가지고 이런 샷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때 이러한 슬로우한 스윙을 하기 위한 그립의 강도는 정말 이 정도로 들어갈 거예요. 굉장히 천천히. 자, 다시 완전히 천천히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잡아야 되는 그립의 악력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립을 도대체 어느 정도 강하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는요, 스윙을 빈 스윙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특히 거기에서 새끼손가락, 왼쪽 새끼손가락과 약지가 전혀 놓치지 않는 그 정도의 악력 속에서 최소화된 힘. 꽉 잡으면 전혀 안 놓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몸에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클럽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약한 힘을 잡게 되면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샷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클럽 스피드도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고 샷을 하는데도 큰 무리 없이 샷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드라이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풀스윙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녀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립 체크하려고. 근데 이렇게 하면 저도 살짝 놓쳤다 잡았다 놓쳤다 잡혔다 그래요. 그러면 아 내가 그립이 너무 약하구나. 조금 강하게 잡고 특히 왼손을 조금 더 놓치지 않게 강하게 잡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큰 무리 없이, 그리고 그립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의 변화로 인한 방향의 급격한 변화 이런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그날 컨디션에 따라 되게 달라요. 내가 너무 컨디션이 좋아서 빡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그립이 좀 더 강하게 쥐어줘야 되고, 그리고 부드럽게 돌리는 상황이라면 너무 꽉 잡으면 헤드 무게가 느껴지지 않아서 팍 탑핑이 나니까 반드시 연습 스윙을 그냥 세게 휘두르는 스윙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스윙을 할 건데 어느 정도로 스윙을 할 건데 어느 정도로 잡아야 흔들리지 않고 가장 약한 힘으로 잡을 수 있다. 그게 그립의 기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게 잡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흔들리지 않는 걸 체크해요. 그냥 꽉 잡아버리면 되지.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 정도에 이 정도면 좀 단단하게 쥔 느낌이지만 오늘 스피드에서는 이 정도는 쥐어줘야 돼 하고 쭉 쳤을 때 특별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샷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그립의 강도를 꼭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금방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느슨하게 잡으면 여기가 새끼손가락과 약지가 들썩들썩 들썩들썩 되니까 물과 공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그립을 꼭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골프 한번 미쳐보셨었나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